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일 금요일이고요. 주식계 마동석, 팬덤만 또 패고 먹고 먹고 또 먹고 닥터K입니다. 이제 새로운 앞에 제 소개를 주식계 마동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석씨가 마동석씨가 쟤보다 나이 작을걸요. 50 안됐잖아. 동석아 이해 좀 해라. 형이 좀 뜨거든. 형이 좀 뜨거든.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좋은 거 좀 이야기해 줄게. 자, 오늘 주식시장 별거 없다 그랬어요. 현재 상황 보자면 외국인 또 그냥 플러스 1295억입니다. 닥터K가 비교적 오늘 바쁘기도 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언제 걱정하면 된다? 외국인들 패대기 치기 시작하면 그때 좀 걱정하자고요. 자, 코스닥도 들어오고요. 선물로 자 흔들고 있는 겁니다. 자, 올려보냈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해야 콜옵션이 까지거든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아래 위로 흔들면 어떻게 된다? 콜옵션 빠지거든요. 나중에 체크해 볼게요. 분명히 코스피가 더 낫다. 왜냐하면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 매수 주체인데 코스피에 훨씬 큰 볼륨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훨씬 낫다 말씀드렸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그래요. 각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한 3도 되겠네. 45도? 그죠? 이건 몇 도? 한 30도? 그죠? 각도가 완만해 올라가는 것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허니 거거 야우 you got it? 이런 거 중요하다고. 강연에 온댔죠?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르쳐 줄게. 알겠지? 마치고 맥주 마실 때 내 옆에 앉아. 내가 궁금한 거 다 이야기해 줄게. 때리쳐. 그리고 그건 내 자신 어때. 때리치우고 싶다며 먼저 때리치우지 말고 실적을 미리 크루드 전사로서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실적을 미리 닥터K에게 검증받고 난 다음에 때리쳐. 알겠지? 재성님은 신입인데 좀 하는 거 봐서 내 바로 옆은 좀 힘들 것 같고 바로 옆이 경쟁이 좀 치열해요. 맞은편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죠? 또 남자아이가 대구에서 온다 아이가. 그죠? 그러면 우한이 앞좌석 좌는 누구를 앉혀야 되지? 좌우지 좌우지지 누구를 앉혀야 되죠? 농담삼아 해보는 겁니다. 그죠?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자랑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뭡니까? 현대건설 예야! 거의 몰빵 예야! 4% 플러스 예야! 밖에서 아씨 한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 딸이 아씨 그래. 아, 미친 거 아니에요? 아 미친 거 아니냐고. 사면 날라가. 4% 작습니까? 안 던져. 던지지 마. 7만원까지 끌고 가. 왜 해필 어저께? 거저께는 닥터K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거저께는 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한다 해서 20%를 가지 않나. 어저께는 현대건설 사놨는데 트럼프가 이제 2차 북미회담 날짜 거의 정해졌다? 누가 알만한 데야? 뭐 베트남이겠지.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한 템포 빠른 대응 오늘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오늘 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서 또 끊어먹고 다시 여기서 낙폭 다 피해내고 다 올라가고 특히 퍼펙트한 거는요 여러분 다 들었을 겁니다. 야 아침에 우리 행진님은 왜 소식이 없을까?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아서 포기했는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떡할까요? 던져. 대박. 박사 3.5% 다 피해내고 그 다음에 종가에 산호 바로 올라갑니다. 6만원 인근 샀지 않습니까? 6만원보다 약간 밑에예요. 분명히 종가에 샀어요. 6만원에서 얼마였냐? 64,700 왔어요. 몇 프로입니까? 6,7,42 맞나? 야 레이첼아 몇 프로 정도냐? 이야기해봐. 어? 물론 사고 팔고 했으니까 그럼 안 정확해. 자 밑에서 쫙 잡고 있다. 닥터K 살아있을 때 여기서부터 샀다. 뭐 계산할 것도 없지. 6만원 정도에서 64,700원이니까 4,700원 아닙니까? 6,7,42 6,8,48 8% 가까이 나네. 8% 그죠?
닥터케이 한번 먹으면 보통 8, 9%입니다. 왜냐하면 3일 정도 끌고 가거든요. 안 뜬죠, 이거. 안 뜬집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퍼펙트. 남북 간, 아, 북미 간에 트럼프가 다음에 선거 때문에라도 북미 간에 파토 안 낸다고요. 그러면, 왜냐면 그것까지 제대로 못 해내면 트럼프 좁이 되거든요. 좁이 된다고. 다음 선거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낸다. 전 생각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 예전부터 했고요. 미리 들어갔습니다. 살만한 자리입니다. 날라가네요. 그죠? 8%가 양이 안 차십니까? 살 때마다 8%, 7% 막 먹어내네. 사고, 먹고, 또 먹고. 사고 팔고. 그냥 안 들어간다. 닥터키 물 올랐다. 여러분들. 예? 닥터키 물 올랐다고요. 사람 알아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7만까지 열려있어. 던지지 마, 쉽게. 그냥 다 패스해. 못 쫓아갑니다. 장기수 쓰지 말라고. 양양이는 썼는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때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갔대요. 양양이 선수급 대요. 그러니까 동급 최고 대표 상비군 해놨습니다. 얘가 바람이 나가지고 조금 방황을 했는데 양양이 안 들어오네. 양양 어디 갔냐? 밥 먹냐? 어쨌든 밥도 잘 먹어야 돼. 장중에는. 그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들어간다 아닙니까? 선수들은 그렇게 해요. 농담입니까? 아니에요. 저녁에 보셨죠? 그렇게 합니다. 왜? 여기가 돌파된 고점이잖아요. 여기가 돌파되고 난 다음에 밀린다 싶어서 걔는 여기까지 밀릴 게 눈에 보이거든요. 걔도 공부 좀 했거든. 여기 다 사고 다시 넣고 이거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비중 93%라 그랬습니까? 와, 양양이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지?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응?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동급 체감 될 수 있는데, 응? 그죠? 원순이 형 거 좀 비슷합니까? 최근에 연구를 안 해가지고요.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적당히 던지라 했습니다. 올라갑니까? 적당히 던지라 했다고요. 그죠? 5분의 1만 들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다 던졌어야 돼. 제가 못 봤는데, 이거 처지고 하면 다 던졌어야 돼요. 그죠? 조금 아침에 시그널 드렸지 않습니까? 21만 5천원. 깨면 던지라 했습니다. 분명히 나머지는 본인들 목 던졌던 사람은 이렇게 튕겨 올라가다 밀린다 싶어서 던졌던 사람은 잘하는 거고요. 운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닥터케이는 벌써 챙기면서 나왔고요. 그죠? 자, 조금 길게 하시는 분은 모르겠으나 적당히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던졌어야 맞다. 아니면 아주 소액으로. 그리고 다시 여기 20일 눌리는 21만원대 실컷 챙겨 먹고 위에서 실컷 챙겨 먹고 눌리면 상황 봐서 또 들어가든지. 그죠? 닥터키 뭐라고요? 주식계의 마동 썩. 팬놈만 팬다우. 먹고 또 먹고. 예이야. 자, 셀트리온은 던졌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침에 날려드렸어요. 그죠? 추석책과 함께 들었다. 1번 눌러. 예이야. 분명히 닥터K가 아침에 바쁘니까 알아서 잘 해라 했고 착착착 던져놨고 깨지면 던지라 했습니다. 분명히 말 안 들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본인들 판단해보시고 내가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다 이득이다 싶으시면 따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야 하는 것마다 다 틀려 싶으면 안 따르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요한다고 따를 분들도 아니고요. 그죠? 쿨해가지고 던질 거 던지고 현대건설에 꽂았으면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닥터케이 뭐랬습니까? 시장 힘드니까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라 했습니까? 시장이 완전 턴하고 외국 애들이 안 팔 줄을 모르고 무조건 사들어오고 있는데 뭐가 겁나냐? 적당히 우량주로 오냐? 패시브 자금이라 했으니까 인덱스라는 건 지수하고 연동되는 시총 상위 종목들 사들어오니까 닥터케이는 시총 상위만 하지 않습니까? 노프라브럼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잘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미친 듯이 공부하고 레이첼이나 하니코고나 라이딩이나 다른 사람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미친 듯이 공부하겠어요. 와 도대체 얘가 뭐하는 앤데
사 그럼 날라가고 던져 이러면 빠지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저 같으면 제발 좀 만나달라겠습니다. 농담인 줄 아세요? 제가 선생님한테 옛날에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힘드니까. 그때 저는 옵션했으니까 한번 개틀되기 직전에 한번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문자 남겼어요. 한 번만 통화하고 싶습니다. 전화 안 해줘요. 왜냐하면 전화하면 안 되거든요. 전문가들 전화 통화하면 안 돼요, 원래. 문제 생기거든요. 유선으로 하면 안 돼요. 인터넷상에만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유료를 안 하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뭐 안부 전화해야 하는 거야. 문제 있겠습니까? 전화로 리딩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전 차단하려고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해줘요. 근데 강연회 가자고, 강연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만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까는 겁니까? 그죠?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 확률이 높은지 안 궁금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꾸 다 하면 약 파는 것 같으니까 싫어요. 이왕 하는 강연회니까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죠? 지금 한 14분 오시겠다 했는데 30분 남았습니다. 그죠? 저 같으면 만사 다 제끼고 오겠다. 주식으로 돈좀 한번 벌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돈을 벌어들인다 말안 해. 저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제안을 할게요. 그죠? 그리고 검증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3시간. 그죠? 야, 라이딩아, 너는 한 30분 전에 좀 와주라. 부탁할게. 핵심 필살기 강의안 업그레이드 버전. 아니, 그거야. 저번에 준거 줄 것 같아. No.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다고. 시리즈처럼. 여러분들, 스카이 캐슬만 시리즈로 보지 마시고, 닥터케이 강의도 시리즈로 들으셔라. 중복 안 한다. 새로운 거 반드시 추가한다. 아직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나 많다. 20년 돼 있는 공부를 몇 번에 어떻게 알려드립니까? 왜 닥터케이가 방송 한번 붙들면 8시간도 할수 있는가? 할수 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 합니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풀어드리는 겁니다. 앞에 대본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방송 같이 본 사람 있잖아. 양양이하고 라이딩하고 뭐 앞에 있더냐? 질문은 받은 것 적어놓은 거 있었지. 왜? 질문은 안 적어놓으면 안 되니까. 나머지 없어요. 그냥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보면서 느껴지는 걸 말씀드리는데, 구리입니까? 아닐 겁니다. 온갖 기법을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필살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래서 시장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려하는 게 밑으로 처지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이런 루틴대로 하는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지금 한이 고거하고 라이딩하고 양양이 정도는 귀에 이제 딱지가 앉을 거예요. 귀에 피날 정도로 계속 반복하거든요. 왜 반복한 줄 알아요? 여기 신소인데, 신영이 있는데, 아니 타이거 우즈는 퍼팅 연습 안 한답니까? 야, 신영아 안 한다냐? 하루에 1000번 안 하면 집에 안 간다 그러더냐?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봐봐. 타이거 우즈 골프의 황제인데 퍼팅 좀 쉬면 어때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안 쉬어요. 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조금만 흐트러지면 바로 9시에요. 모든 게다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게다 그래요. 자, 특히 프로들, 운동선수든, 박인비가 퍼팅 4시간 한다잖아요. 네? 프로든, 그러니까 운동선수든, 가수든, 댄서든,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하루를 안 하면 본인이 알고요, 일주일 안 하면 주변에서 알고요, 뭐 보름을 안 하면, 연습을 안 하면 관객들이 다 안다 그럽니다. 그 의미하는 바 있거든요. 양양이가 딱 그거 이제 의미하는 바 있을 거야. 내가 조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도 오고, 그 다음에 뭐 집에 다시 왔고, 남자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도 해야 되고 놀기도 놀아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공부를 소홀히 했잖아. 되더냐고. 양양아 또 깨지는 거냐? 오늘 잘하고 있어. 잘해. 네가 마음 잡고 딱 추스리니까 다시 옛날처럼 싹 돌아온 거 느끼잖아. 응? 느끼잖아. 네가 느낄 거야. 네가. 아, 그전에는 막 두렵기도 하고, 왜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거 본인이 알거든. 본인이 안다 그래서 공부를 며칠 쉬었냐? 본인이 안다니까. 아, 감각이 이상하고 이거 두렵고
사야 될때 사야 되는데 지금은 한 며칠 또 좀 바짝 땡기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거나 이게 베이스가 싹 돌아오는 거지.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응? 열성적으로 밤에 크루드 오일 그걸 봐야 된다니까. Since so yow. 밤에 내가 얼마나 많이 할지 몰라도 그거 봐라고. 몰라도 그냥 쳐다봐. 몰라도. 응? 바이오로직스 난 아무 관심 없다고 좀 남겨줘. 이상한 회사들은 안 좋아한다 그러죠. 분식회계 논란 이런 거 하는 회사 안 좋아한다고. 옛날에 왜 했냐? 그냥 기관 외국인 사 모으니까. 그리고 셀트리온이 그때쯤에 아마 블록딜 이런 거 나왔을 겁니다. 그 후광 좀 입어보자고. 추세가 위에 올라탔으니까 했는데 이제 안 한다고. 채팅방에 좀 날려드려라. 자, 그래서 야간에 하는 크루드 오일도 좀 많이 보시고요. 제가 얼마만큼이나 오랫동안 할지 아니면 얼마만큼이나 지속할지 몰라도, 그죠? 어쨌든 다양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의 포트폴리오를 나는 갖고 있다. 선물 옵션도 할 줄 안다. 해외 선물도 할 줄 안다. 주식도 당연히 할 줄 안다. 인버스 레버리지도 할 줄 안다. ELW도 할 줄 안다. 그 중에서 적재적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직장인인데 ELW 사라고 옵션 때리라 하면 되겠어요? 잠시만에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NO. 그러면 하락 방향으로 글 때만 제가 가능하면 옵션이나 파생상품을 할 건데요. 현금 100% 했을 때 이제 하방으로 때릴 겁니다. 이제까지는 무료 방송이니까 제가 뭐 크게 뭐 거기까지 하고 싶은 생각 없었는데 이제 유료 전환하러 가기 위해서 제가 사업자 등록 좀 오늘 내려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더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매에 대한 거. 현금 100% 이후에는 옵션 지를 겁니다. 풋옵션. 풋옵션 얼마나 치사? 그러고 내려가면 먹는 거 아닙니까?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냐고요? 현금 100% 박살. 현금 100% 박살. 이거 풋옵션 때리면 다 대박이거든요? 봤다 안 봤다? 봤다 7번 눌러 예야. 현금 100% 하고 난 다음 밑으로 착살난다고요. 서너 번. 그죠? 현대차 또 불기둥? 놀랍지도 않아. 무슨 불기둥? 그냥 있구만. 현대건설 불기둥이겠지. 응? 현대건설 불기둥이겠죠. 그죠? 현대차 가만히 있는데, 뭐, 놀랬어. 그러니까. 불기둥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야, 레이첼아. 나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 장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 옆에 4년 있으세요. 농담 아니에요. 수업료 아까워요? 나라 사시든가. 풋옵션 대박 나가지고 나중에 환장하지나 말고. 보여드렸잖아. 2년 동안. 현금 100% 개박살. 현금 100% 개박살. 아, 현금 100%만 개박살 나네. 그럼 뭐 사면 된다고요? 풋 사면 대박이라고. 야, 신소야. 이때 인버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룰루랄라 하면서 편안하게 그냥 먹는 거야, 편안하게.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해주도 같이 할 거야. 오빠가 신경 써가지고 좀 해줄게. 자, 그래서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1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딱 할 겁니다. 누가 오래 남아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딩이 졸업할 거지? 양양이는 몰라. 중간에 아씨 씨박 이제 안 할래 이러면서 나가려는 거 모르겠는데. 응? 4학년 졸업하셔라. 그 다음에 내가 보내줄게. 응? 4년 동안 트레이딩 받으면 어디 가가지고 삽질은 안 할 거야. 응? 삽질이 뭐야. 날라댕긴다. 날라댕겨. 좀 똑똑한 애들은 날라댕긴다고. 왜? 내가 핵심만 딱 알려주거든. 핵심만. 자지구리한 거 말고 핵심만. 지우봐봐. 6개월 만에, 6개월도 되기 전에 100% 났습니다. 브러스. 이 구간에서, 이 수식이장에서, 여러분들. 존장 아니야. 이 수식이장에서 6개월 만에 100% 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날라댕긴다 그랬어. 제가 닥터케이 매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신감은 있는데 자만은 하지 않습니다. 아, 놀래요. 저도 아까 다른 일 한다고 내가 못 봤거든요. 보았는데 4%가 있는 거야. 와, 내가 놀랬다니까. 현대건설 양이야, 내가 놀래. 너 지금 85% 들어갔냐? 몇 프로 들어갔냐 지금? 어? 야, 양양이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풀빵의 신화 아닙니까? 풀빵의 신화. 먹는 풀빵 말고, 응? 다 질러가지고 22% 먹었다. 96% 풀빵. 야,
너 동급 체감 빼라. 불빵냥이라고 좀 들어. 어? 그렇냐? 좀 그렇냐? 불빵냥이. 아, 좀 그렇냐? 아니면 동급 체감 양이 에다가 슬래시 할수 있으면 슬래시 같은 거 얘가 풀빵 아카 AKA 풀빵. 85% 질렀다고 아까. 근데 더 샀대요. 96% 들고 있대요. 비중이라 비중. 난 기적님. 가능하면 난 기적 하지 말고 미라클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안 바꿔진다 그랬던가? 아카 풀빵. 그렇지. 수액 있네. 힙합 좀 알잖아. 동급 체감 아카 풀빵. 예이야. 아, 목이야. 자, 그리고 하라면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는 분 계세요. 레이첼 K야. 해주 K야. 옆에다가 닥터 K 팀. K, 팀 K라는 거 한번 같이 닉 하고 싶다면 K 붙여달라. 난 기정님은 저쪽에 카카오는 바뀌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죠? 할라면 해라. 허니 고고도 허니 고고 옆에 K 붙이고 싶으면 붙여라. 왜? 하나의 타투와 같다. K팀이란 타투와 같다. 신서도 뭐라고 할래? 신 K 신딱점 찍고 옆에 딱 K 하고 싶으면 하고.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파다닥 거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매도 타이밍이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인데, 그죠? 어떡할까, 양양아. 양양이한테 물어봐야 돼. 양양이 내보다 좀더 나은 것 같아, 단타. 그렇냐? 깨지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잠깐만. 이거, 이렇고. 그다음 시장. 빨리 봐야 돼. 이건 중요해.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자. 현물 상관없고. 약간 턴하고 땡기고 있죠? 그냥 냅둡시다. 냅둘랍니다. 여기서 빠졌다가 들어올 때못 따라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니면 싹 끌어 땡기면서 올라간다? 지금 벌린저밴드 약간 저항권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저항권 맞아요. 닥터케이가 계속 남겨줬잖아요. 여기. 첫 번째 저항권인데 장대 양봉. 윗거리도 별로 없어. 거래량 서고 있어. 홀딩 할 만합니다. 홀딩. 그죠? 이거 그래 먹어라 이거야. 그냥 내려오려면 내려오라 이거야. 한 8%씩 먹었지 않습니까? 그냥 버텨줘.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면 어쩔 수 없고요. 그죠? 땡겨 올리면 더 가기 때문에 메롱하고 간거 봤죠? 빠져서 그렇지. 여기서 빠질 줄 알고 못 사놓으면 날라간다. 날라갈 때못 들어간다 그랬죠?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날라갔다 아닙니까? 아쉬워서 그렇지.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야, 씨, 뭐 이런 거 개찹주도 아니고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야, 짜증나요 진짜. 저거만 보면 됐어요. 버렸어요 이제. 퇴시. 퇴. 양이 니는 니 감각을 믿든지 빠지긴 빠지거든. 근데 여기를 안 깨면 큰 문제 없어. 여기까지 내려와도 막 그냥 버티줄란다 그냥. 왜? 사고 팔고 잘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사람들 흔들릴 수 있어. 팔으라고? 야, 별론가 얘가 막 던지고 이러면 좀 그렇거든. 좀 끌고 가고 싶다고 이제 돌파하거든. 이제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약간 저항받을 수 있는 권력이라고 벌써 머릿속에 있습니다. 벌써 머릿속에 있다고요. 못 팔아서 못 파는 게 아니라 그냥 홀딩 해보려고. 홀딩 더 끌고 가서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솔라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자 목표치를 여기하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도 되고, 이렇게 추세에서도 할수 있다. 그렇게, 나중에 방송 들을 거니까, 아까 여기를 어디를 해놨는지 모르겠어. 한번 봅시다. 그래도 성의 있게 좀 해드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에코 마이스터, 그래, 양양이 살수 있는 자리, 뭐, 그게 맞았겠지. 그죠? 닥터케이 성의 있어요. 채팅 하나하나 그냥 안 흘려봅니다. 여러분들 사진 하나 바뀐 거다 알아요. 제가 왜 신영이를 조금 그래도 보지도 못했는데 왜 그래도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본인이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싶, 일부러 그랬다면 진짜 내 말이 맞다면 나중에 맞다고 이야기해봐. 처음에는 그냥 적당한 사진이었고, 아 모자 달린 사진이었고 부인하고, 두 번째는 그냥 스포티한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양복 입고 부인하고 한복 입고 있는 사진을 딱 올렸어. 내가 더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좀더같은 팀으로서 좀 그런 예의를 갖추는 사진을 갖고 싶다. 올리고 싶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바꿨다. 맞은 맞다. 아니면 아닌데요. 그냥 최고 잘 나왔어. 이렇게 남겨봐라고. 난 그렇게 느꼈거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좋은 마음이. 앞이가 못 찾겠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너무 좋게 봐준 건가? 응? 맞잖아. 왜냐하면 말 한마디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니까. 닥터게 좀 예리한 면이 있다니까요. 예리한 면이 있다니까요. 맞다잖아. 아니다 하면 부끄러울까봐 일부러 맞다 하는 거야? 하하, 참.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 사람을 판단할 때 저는 그런 거 중요시 여깁니다.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얼굴도 못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그런 조그만 하나, 채팅 한자 날라오는 거에 어떠한 식으로 말을 하느냐, 이런 거에 다 어느 정도 눈치채는 겁니다. 배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집밖에 모르는지, 아니면 참 별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셀트리온 던져 하니까 뭐 올라갑니까? 처질 때 됐다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수익보다는 올라갔습니다. JJ가 바빠서 지금 못 들어오겠지만 60일선 저는 여기 목표였는데 여기까지 갈 것 같다 그랬잖아요. 틀렸습니까? 더 갈 것 같다 했잖아. 더 갔어 일단. 그러나 여기 볼린저 밴드 있거든. 뚫고 오기 좀 힘들거든요. 여기 앞전 상황도 봐도 여기 인근에서 밀릴 수 있다는 거 눈치채기 때문에 때려. 팔아. 그냥 판 게 아니라 그런 이유들을 다 설명해 드리는데 설명이 설득력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이미 봤기 때문에 얼굴 가리면 12제자에 안 넣어줍니다. 해주. 얼굴 봤어, 벌써. 이쁜 거 아니까 얼굴 가리면 탈락. 알았어. 최고 이쁜 걸로 딱 올려 그래. 요새 그거 있잖아. 스노우 이런 거 잘 나오니까 딱 최고 이쁘게 딱 찍으면 되지 뭐. 만나면 놀래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만나면. 저 얼굴이 아닌데 하는 사람 몇 명 있다니까. 아, 나 진짜 웃겨. 어? 저 얼굴이 아닌데 하는 사람 있다고. 농담이고. 그것도 뭐 본인도 농담 삼아 했겠지만 농담이에요, 농담. 마음이 이뻐야지. 뭐 얼굴 이쁜 건 좋은데 야, 이거 빠지냐 조금.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빠질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왔다 갔다 올리면 뭐 그래서 그거거든. 그죠? 그냥 패스 좀 해주겠다고. 그죠? 왜? 바다닥 그리고 싶지 않다고요. 좀 쭉 들어가고 싶다고요. 중간에 부침 좀 있다고 너무 흔들리지 마라. 그렇다고 매도 시그널 팍팍 나오는데 버티란 말 아니고 양양이 정도나 레이첼이도 이제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하니 그거는 뒷전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사고팔고 정도 되면 몰라도 아니면 그냥 냅두라. 그냥 냅둔 게 낫다. 야 근데 뭐야 대아티아의 아까 헌기님이 연락이 혼은 났지만 우와 대박이네. 속으로 비웃고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잘만 먹고 있는데 그러다가 한번 좁이 된다고 한번. 아유 목이야 뒷목이야. 자꾸 그렇게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3번 눌러 무슨 말인지 알겠으면 먹었지 좋아요. 자꾸 그런 버릇 하다가 좁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꾸 이런 데서 사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니까요. 버릇을 똑바른 버릇을 들여야 돼요. 여기서 사야 되는데 9% 올라가 사면 뭐 어쩌자는 말입니까? 올라가서 다행이지. 밑으로 까지면 바로 아작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왜 안 팔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쪽으로 매기가 들어오네. 남북 경협이 막 날라댕기는데 이거 말아 팔 겁니까? 현대건설을. 그런 것도 접목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흔들리면 어때? 그냥 봐주라고. 그냥 냅두라고. 그냥. 왜? 여기가 연락이 들어오잖아. 남북 경협이. 그죠? 말아 던지냐고. 죄송합니다. 극명하게 갈린다. 극명하게. 삼성 엔지니어링 좋다 그랬습니까? 박살. 안 좋다 그랬어. 그죠? 박살. 그죠? 이런 걸 보고 닥터 K가 스스로도 아, 나의 확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조선주 아침에 별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밀리면 안 되거든요. 대번. 그죠? 현대중공업, 아니 삼성중공업
다 던지라 그랬습니까? 이건 위에 있으니까 시그널 제시했지 않습니까? 적당히, 적당히. 그죠? 더 쳐지고 하면 던지면 되는 거고. 그죠? 수소차가 빠진다면서요. 이야기는 하던가요? 고점이니까 들어가라 했습니까? 우리 산업 들어가지 마라 그랬죠? 우리 산업 들어가지 마라 했잖아. 여기서 딱 그랬어요. 다 들었겠지만, 여기서 딱 그랬습니다. 야, 이거 음봉 너무 크게 떨어지네? 별로. 하지 마세요. 누가 물어봤던 거 했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 올라갔습니까? 박살. 박살. 하지 마라면 박살 많이 나요. 90% 이상. 그죠? 단서를 달아요. 내 말에 단서를 단다고.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면, 만약에 여기를 지키면 이런 단서를 다는데 하지 마 이러면 거의 빠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NK를 창수님이 분할 매수 들어갔다는데 한번 봅시다.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나타나겠죠. NK 1980원부터 196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하고 있네요. 1980원 언제 샀단 말이에요? 언제? 오늘? 그렇네. 오늘이네. 그죠? 요 분할 매수 들어갔다고요. 이렇게? 4.9% 마이너스인데 썩 잘하지 않았다. 저는 이건 뭐 나쁘다는 거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샀었겠지만 지지권에서 이제 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너지면 여기까지 빠진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강하게 들어올리면 위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데 만약에 20일 깨면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제 의견 물으려고 올린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그죠? 음봉이 이렇게 크게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별로예요. 윗꼬리도 연락이 달고 음봉 두 개 빡빡 떨어지면 별로입니다. 여기 지지하긴 하는데 올라가면 다행이고요. 본인 샀으니까 떨어지면 위험 관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양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가려면 여기서 안 쳐져야 되고요. 여기 깨지고 내려가면 문제 생겨요. 강하게 올라가고 적당히 눌리고 강하게 올라가고 적당히 눌려야 올라탄다. 그러면 승부를 한번 걸만, 본인은 승부를 한번 걸만 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떨어지면 비중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NK를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수소차입니까? 전 너무 얇은, 너무 이거 바다닥거리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뺐어요. 두 개만 딱 넣어놨어요. 두 개. 뭐, 여러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뭐, 등등등등. 자리도 없고, 그래서. 자, 하나만 넣어드릴게요. 넣어드린다면 좀 표현이 그렇고 하나만 넣어놓을게요. 아닌 건 바로 아니다 그래야죠. 조선? NK가 뭐예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좀 몰라요, 솔직히. 모를 수도 있지, 그죠? 뭐 하는 회사다? 조선 관련? 한번 남겨보십시오. 본인이 더 잘할 거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창수님 좀 남겨주십시오. 좀 배워야죠. 저도 모르는 거는 배워야 돼요. 어떻게 다 합니까 제가, 그죠? 다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 최고 높은 자리 가 있겠죠, 그죠? 응답하라 오바, 응답하라 오바. NK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조선 어쩌고 돼 있는데 그것도 수소차하고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레이첼이가 검색 한번 해보고 아는 사람도 좀 알려주세요. 자, 이거 봐봐. 대번에 올라간다. 대번에 올라간다고. 이거 잘 대응 못하면 그냥 손가락 빤다고. 괜히 비중 축소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의야. 사고 팔고 하다가 괜히 비중 못 실어가. 양양이처럼 밥 먹으러 갔다 오니까 대박 올라가가지고 에이 씨박 이런다니까. 들고 가라 그런 겁니다. 수소차. 수소차면 여기 남겨놓을게요. 하나 봅시다. 제 의견이 얼마나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NK
야, MK 넣었는데 왜 어디로 갔냐, 지원차? 이 고스 핀 같네, 이거는. 야, 2,000원짜리. 전안 좋아해요. 2,000원짜리 안 좋아해요. 이거 내려가, 2,000원짜리. 뭐, 2,000원짜리가 10% 20% 먹는 거, 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뭐 하면 되니까? 옵션 하면 되니까. 뭐 하면 되냐고? 옵션 하면 되니까. 예, 한번 보실래요? 얼마 올라갔는지, 얼마 빠졌는지 한번 보실래요? 오늘 왜 빠진다? 아래위로 흔들면 양쪽 다 빠집니다. 레이첼 그거 알지, 이제? 양양이 알지? 아래위로 흔들었으니까 양쪽 다 빠졌어, 양쪽 다. 여기 있는 내 가격 말고, 이거는 거의, 그죠? 일단, 생각해서 제외해야 돼. 이거 선물이나 비슷한 거야, 이, 그죠? 여기 있는 거, 내, 외 가격들, 내 가격 전부 다 빠졌잖아. 왜 그렇다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올라갈 때뭐 30%, 50%, 300%난거 봤죠? 저는 저거 합니다. 많이 먹고 싶은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권유 드릴게요. 옵션 계좌 분명히 만들어 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잡주는 안 해요. NK가 잡주란 게 아니라, 가볍고 이런 거안 해요, 주식으로. 근데 많이 먹고 싶으면 옵션으로 먹을지 안 먹을지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장담 못 해요. 아, 그래서 뭐 무리 없다. LS 안전도, 그죠? 아침에 사, 한 이후에 뭐 무리 없네. 그죠? 무리 없어요. 아주 양호한 정도의 수급은 아니라도 그래도 전혀 배드한 상황은 아니다. 그죠? Not bad. 이러면 되나? 나쁘진 않다. 야, 신영아, not bad 이러면 되는 거야. 응? 그렇게 나쁘진 않다. 여기 다 받쳐놨고, 여기 올라탈 수 있는 상황 나왔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자, 다른, 이거 2차전지하고도 관련돼 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좀 띄웠다. 그죠? 좀 갔다가 좀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띄웠다. 나도 갈래. 나도 갈래! 윤도현. 그 다음은 잘 몰라! 나도 갈래! 자, 업종 내 순환매.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형들이 갔는데 나도 좀 가고 싶다고 하면서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까지. 일단 6만 정도 노리고 들어왔어요. 밑으로 깨면 안 되는데, 밑으로 깨면 안 되는데. 잘안깰것 같다 이거죠. 그죠? 탄탄하게 다 받쳐놨네. 그죠? 그러니까. 자, 수소차 올려놓은 거 한번 볼게요. 그럼 뭐라고 올려놓으셨나? 기업계요. 아, 기업계는 다볼수 있는 거 아닌가? 고압력 이거 다본 거잖아, 그죠? 여기 수소차 있냐? 수소차 없는데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수소차에도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는 이거 봤어요 아까 조선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본인 자유인데 너무 가벼운 종목 하지 마셔라. 잘못하면 좁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투자 성향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수소 탱크 제작. 오케이. 본인에게 좀 도움 드리고 싶은 거니까 제 생각 말씀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현금 대박. 야, 프리드마. 너 어디 살더라? 강연에 안올 거야? 만사 제치고 오라니까? 왜 그거 안 신청 안 하는데? 응? 만사 제치라니까, 만사. 주식 좀 잘하고 싶지 않냐? 전라도 광주. 뭐냐? 맞네, 광주네. 뭐냐고, 응? 난 더 멀리서 간다. 양산에서 간다. 응. 대박 내고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가 좀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면 500원. 아, 미쳤어. 이것도 방금 생각한 거야. 애드립. 쩜쩜쩜쩜. 왜? 멀어서? 난 강원도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알아서 판단해봐. 응? 애기도 봐야 되고, 바쁘고, 응?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런 거 저런 거다 따지면 뭐 어떻게 하냐? 응?
라고 이야기할게. 라고 이야기할게. 이거 봐봐. 대번 올라가잖아. 이것도 안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추세에 대한 분석, 판단이 확률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죠? 아, 저도 좀 놀래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재수 없는지 몰라도. 아니, 생각했는데 너무 잘, 그대로 움직여서 좀 놀래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맞는 확률이. 자, 잠시 음악 한 곡만 듣고 계십시오. 화장 좀 고치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아무 때나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 진짜 화장 고치러 간줄 알, 또 알라. 요새 화장이 잘 먹네. 빨리, 빨리. 그죠? 자,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각해도 난 아직까지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않다. 절대로 날라댕긴 거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난 아직까지 완성된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있다. 본인이 판단하면요. 바다닥 바다닥 그린 거 하지 말라고요. 바다닥 바다닥 그린 거. 그죠?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아요. 흔들어대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하시라. 그럴수록. 내가 초보다 스스로 생각되면 대형 우량주 해라고요. 자, 해주 야오. 스튜디오 드래곤 던져야 되는 시그널 왔는데 던졌다 안 던졌다. 2번으로 본인에 대한 평가를 좀더 하도록 할게요. 이거 던졌다 안 던졌다. 스튜디오 드래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위에서 돌파하면 홀딩. 여기서 튕겨 내려오고 나면 던지라 했어, 분명히.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몇 시야? 2시네. 자, 시장은 그만해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처지지도 않아. 이거 리얼 맞습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외국인이 사들어오고 싶어 지금? 응? 사들어오고 싶어서 그죠? 시장을 크게 안 조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크게 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지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시총 상위 대형 우량주 내지는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 들어왔는데 여기를 조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는 애들 다 손실 내지는 지금 평균 단가보다 그러니까 밑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고 쉽게 말하면 뭐왜 그렇게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 그렇게 잘. 그래서 외국인 사면 그냥 쭉쭉쭉 가는 경우가 많다고요. 근데 내가 포커스를 잘 가는 쪽에 못 맞추고 이상한 데 들어가 있으면 그게 시장은 안만 올라도 나는 아무 영향가 없는 거예요. 해주 야오. 해주? 부르는데 왜 대답이 없어요? 던졌다 안 던졌다. 다 던졌다 했나?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설명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분명히 그렇게 해줬어, 분명히. 정확하게.
유니쌤. 아, 배고파. 점심을 못 먹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유니쌤을 오늘 샀다고요? 배트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의가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왜 샀죠? 4.6%도 빠지고 있네요. 얼마에 샀습니까? 얼마에 샀냐고요? 저항권 그죠? 살려면 여기서 사야 돼요. 신나게 올랐거든요. 3,600원에서 신나게 오르고 난 다음에 4,300원 4,300원 팔아야 될 때, 여기 팔아야 돼. 여기 팔아야 돼요, 여기. 근데, 4,300원에 왜 사셨을까? 왜 사셨을까? 정석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이 워낙 바다닥거리는 거니까 정석적으로 대형 우량주보다 분석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잘 가야 되면 뚫었어야 돼요, 여기를. 근데 한 번에 못 뚫는 게 정상입니다. 왜? 하락하던 추세 이제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뻥 뚫는다고요? 그렇게 보다는 이렇게 밀리는 게 아주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아씨, 내가 샀는데 왜 빠지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여기 저항은 아닙니까? 여기 위에 이평선이 뭐라고요? 가격의 이동,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지지저항. 밑에 있으면 지지의 역할. 위에 있으면 뭐라고요? 고압전류, 쥐 올라가면 고압전류처럼 자꾸 튕겨 내려오는 저항권인데 샀으니까 잘못됐다. 라고 말씀드리고, 내일, 오늘이라도 이거 아래꼬리 땡겨 올려야 되고, 위로 못 올라타면 밑으로 처진다. 밑으로 처지면 20일까지 열려있다. 3800원까지 열려있고, 여기를 대박 밑으로 깨면 완전 큰일 난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빠질 때잘 버티면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왔다 갔다 조금 버텨볼 수 있겠으나,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완전 깨버리면 끝장난다. 뭐처럼? 옛날의 신세계처럼. 그죠? 여기가 우리 세율이 없으니까 또 한번 까야지. 여기서 어때요? 쌤, 어때요? 여기 샀는데요? 야,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왜 사? 응? 나 같으면 올라탔다가 눌려주면 사겠다. 야,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꼭대기잖아? 이랬거든요? 나 같으면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사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그만. 그 다음날 그만. 빠졌어. 야, 이봐. 잘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 단기 꼭대기다니까? 20일 깨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잘 가니까 안깰것 같죠? 강하게 가니까, 아, 끝내주게 먹겠네 생각하죠? 저는 끝내주게 먹을 거라고 생각 안 했다니까요. 왜? 하락 추세 아닙니까? 하락 추세. 틀립니까? 평소 말하는 게? 그러다가 이거 깨면 던져야 된다. 절대 안 돼. 20일 지켜야 된다 했는데, 빡! 깹니다. 아우! 던졌니? 안 던졌대. 그럼 어떻게 된줄 알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더 대박 깨집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인가? 더 신나게 깨지고 난 다음에 던지고 나니까 올라갑니다. 아우 씨 올라가네. 그죠? 올라가봤자 아직 자기 본전 안 왔어. 그동안에 두달 동안에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닥터K는 들어가서 신나게 먹고 있는데 그거 비교해드리는 겁니다. 대번 아시겠죠? 비교 분석이 딱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꼭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러한 상황으로 가면 그렇게 대처하면 된다는 걸 아주 친절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줍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엄봉이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저항이니까. 그러면 떨어질 때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3,800원권인 60일, 20일과 60일. 한 번에 깨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락 추세를 이렇게 강하게 돌려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권력이 지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틀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는데 꼭대기 산게 잘못됐고, 여기까지 빠질 때 적당히 빠지면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아까 뭐라고요? 신세계처럼 밑으로 대박 깨져버리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지고 버티다가는 땅굴 팔수 있다. 여기서 버티고 반등 나올 때 강하게 나오고, 조정은 가볍게 이런 식으로 조정 가볍게, 반등은 이렇게 강하게 조정 슬슬슬 나올 때, 그 다음에 강한 상승 나오면 그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시나리오 말씀드립니다. 내일이라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좋은데, 그래야 될 가능성 조금 많이 떨어진다.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패스, 그냥 홀딩. 그죠? 강하게 가는데. 왜? 뭐처럼? 현대건설처럼 그냥 들고 가라잖아요. 이게 뭐 빠집니까? 3.7 올라가네. 안 던져.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면 홀딩. 그렇지 않고 비실비실 하면서 밑으로 처지고 있는 이런 식으로 자꾸 비실비실 처지면 던져야 돼요, 사실은. 아, 아시겠습니까? 자, 마음에 드시면 1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현아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주식 어린이, 줄이니, 땡큐. 방송 재밌어? 요! 나랑 18살 차이 나는데. 그지? 줄이니, 땡큐. 방송 재밌어요. 주식 치고 재밌죠? 닥터K 캐릭터 독특해. 랩으로 아까 한거 봤습니까? 닥터K, 떼어줘선 해양. 갑자기 사라고 했어. 와우, 그 다음날 20% 날라가네. 에버바디 부츠 핸즈업. 예. 물론 아쉬웠습니다. 위에서 제가 욕심 부렸어요. 자, 팔크 팔고 현대건설 들어갔는데, 오마갓 오마갓 날라가네. 에버바디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누가 주식을 랩을 합니까? 그 아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적어놨거든요. 그냥 입으로 나온 대로 한 겁니다. 프리스타일 랩. 그러면 신소에 대해서 그럼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자기 하는 거잖아. 일단 펴놓고. 예예야. 음악 틉니다. 이번에는 GG야. 하나를 해도 멋있게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쉬어가면 또 재밌잖아. 그죠? 아유, ready? I'm ready. Let's get it. Yeah. 요, 척, 요, 요. 아, 오늘 자꾸 전해. 이게 프리스타일 아닙니까? 요, 척, 예야. Come on, everybody, put your hands up like this. Left to the right. Come on. Come on. 요, 신영. 골프 프로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 이거 좀 저렀는데 그래도 비슷하게 넘어왔어요. 그죠? 예야. 컴온. 신영 닥터 K 팀 미국 특파원 임명했어. Why? 난 동포를 사랑하니까. 예야. 컴온. 지지야. I'm freestyle rapper Dr. K, yeah, come on. Next verse, yeah. 신영, 우린 하나, 하나님의 자녀, yeah. 어쩌면 6개월 차부터 느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Dr. K와 함께 하면서 따스함을 느끼지, yeah. Come on. 아침, 그리고 주일, 기도할 때 닥터 K에게 힘을 달라, 능력 부여해 달라 기도 부탁드려요. 예야. Come on, come on. Third verse. 예야. 그 능력 갖고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 닦아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내 네 눈 딱. 예야. Come on. 쓰러져 지쳐 본 사람만이, 눈물 흘려본 사람만이 눈물 닦아줄 수 있다. Yeah, come on. Let's get it. Yeah, I'm Dr. K. Come on. 대우조선 해양 팔고 현대건설 샀는데 또 날라가요. 팔라면 내려가고 사람은 올라가네. 난 주식계의 마동석. Yeah. 팬 놈만 팬다. 먹고 먹고 또 먹고. Yeah. Come on. 소리 질러. Yeah. I'm Dr. K. 아, 완전 프리스타일 아닙니까? 왜? 이거 신영이 이야기거든. 약간 내가 아는 한. 완전 프리스타일 래퍼예요, 닥터 K. 참. 아유, 뒷거리야. 우리 딸내미 밖에서 아 진짜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방을 저딴 방으로 좀 바꿔주든지 해야지. 이 방송하는데 지장이 있네 이거. 그죠? 더 깨지면 안 돼. 셀트리온 더 깨지면 안 돼요. 21만 4천원 여기 있거든요.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처집니다. 아직 안 던진 사람 있으면 여기 깨지면 던져야 돼요. 현대차는 양호합니다. 그냥 쭉 들고 간다 그랬어요. 이거 세개 아닙니까? 지금 들고 있는 거. 딴거 없어요. 그죠? 현대건설 가잖아요. 그럼 됐죠. 그죠? 셀트리온 챙기라 그랬어요. 돈 남았죠? 셀트리온 판 거.
아, LS 단전 있구나. 돈 돌리지 마십시오. 그죠? 돈 있는 사람 이거 적당히 사십시오. 적당히 살만합니다. 손절라인하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깨짐 손절입니다. 밑으로 깨짐 60일. 여기서 약간 지지부진 할수 있으나 이격이 있기 때문에 6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팬놈만 펴요. 팬놈만. 다른 형아들 가니까, 아, 나도 좀 갈래. 업종 내 순환매 가능하다. 2차 전지 쪽으로는 다른 애들은 좀 갔다. 유독 LS 산전만 못 갔다. 근데 밑에 탄탄하게 받쳐놨다. 할 만하다. 하나 정도는 더 놔두고 보고 싶은데, 대우조선에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좀 낙폭 있었나? 야, 이건 별로거든. 내가 봤거든. 이런 별로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것도 팁이에요. 이것도 비슷하잖아, 이거. 그죠? 비교적 비슷하잖아, LS 한전하고. 이 괜찮아 보였거든. 여기서 이게 이제 안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데 아까 현아님이 여기서 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안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 좋다 하면 어떻게 된다? 빠진다고 이렇게. 현아님, 현아님,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혼자 7번 눌러보십시오. 이런 거를 예측을 할수 있고 맨날 봤기 때문에 20년 동안 봤습니다. 몰입에서는 14년 이상 봤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안 사, 이거 그러면. 안 해. 카페 24? 레이첼이한테 살짝 큰일 할까? 또 뭐, 그만, 그만. LG전자도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전기전자를 너무 좀 세게 팼어요. 그래서 조금 별로입니다. 이거 보세요. 안 합니다. 그죠? 말이 달라져요. 여기 돌파할 수 있으니까 잘 봐라 그랬고, 돌파하면 따라가면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밑에 쳐지니까 별로입니다, 이것도. 셀트리온 던져야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현대차 별 무리 없어. 별 무리 없습니다. 이게 좀 길게 들고 가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우조선이나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왜냐하면 이 순환매 형식으로 자꾸 돌아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동차 쪽으로 한번 딱 쏠릴 때 현대차가 한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선침해야 하는 겁니다. 거의 한 시간째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뭘 하나 펴놓고 보지? 키움 정권 한번 볼까? 키움 정권이 이게 좀 낙폭이 좀 있거든. 요런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세게 밀리면 그다음 잘못 가거든요.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부여해야 돼요. 증권주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인터넷 은행 신청한다 하잖아. 제3 좀 관심 가져볼까? 아직까지 좀 그래요 그냥. 썩 그래요. 그냥 그만 그만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별로였던 것 같은데 네이버가 아직까진 좀 그렇거든요.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 좀 그래. 여기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는 영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영 아닙니다. 카카오 관심 가지지 마세요. 카카오 별로입니다.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제 막 돌려낼 듯말듯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관심 가지는데 네이버도 아직까지 좀 빨라요. 이렇게 고를 때 신중한 겁니다. 뭐 아무거나 막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신중을 더해가지고 하니까 비교적 확률 높은 겁니다. 라이딩 아웃! 야, 씨, 라이딩이 좋겠다, 야. 고려아연, 어? 본전 찾았을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고 파지 말했잖아, 내가. 라이딩 홀딩 시켜야 되겠다, 이거.
하는 만큼 돌려드립니다. 하는 만큼. 라이딩이가 카페에다가 얼마나 성실하게 올린 줄 압니까? 그죠? 레이첼은 또 얼마나 자기 일처럼 채팅방에다 날려줍니까?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 자기 혼자 그냥 편안하게 보면 좋을 텐데. 근데 그 봉사하면서 느는 게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받아줬다 보면 제 생각하고 비슷하게 자꾸 생각을 한 번쯤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는다고요, 그게. 귀찮게 생각도 안 하겠지만, 좋은 의미로 다 하는 거겠지만, 고려아연 그렇게 나쁘지 않네. 고려아연이나 쳐다보고 있자. 분명히 얘기했어. 이런 거 때문에 밑으로 쳐지기보단 여기 버티라고 던질까요 하는데도 버티라 그랬잖아. 올라갔어. 그죠? 던져 그랬습니까? 아니. 야, 맛이 갔으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던져, 맛이 갈 것 같으니까 던져했던 건 어떤 거?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별로다. 여기서 별로다 했잖아요. 이거 아이비님이 가지고 있었잖아. 아, 별로. 이거 올라타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이거 기대는 해볼 수 있었나? 여기서 샀거든. 잘못됐다 그러잖아. 그죠? 푹 빠졌어요. 벨로라 한 거 치고 잘 가는 게 없어요. 그나마 던지긴 던졌습니다만, 그나마 괜찮다는 거 다 어느 정도 다 가요. 이것도 아래꼬리 열라이 타고 하지만, 이거 올라갔잖아. 그죠? 참. 이거 던지고 딴 데 들어가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어요. 근데 이런 행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 빠졌습니까? 대박 깨져 내려갔냐고요. 올라가 있네. 참. 그죠? 그래. 네가 마음을 그렇게 이쁘게 쓰니까. 나도 네가 마음 쓴 거에 곱하기 열로 너를 서포트 할게. 나 전화해준 거 봤지? 난 그런 남자야. 그런, 어? 섬세하고도 한 번 주면 순정적인 남자야, 나는. 응? 정을, 응? 정을 한 번 주면, 응? 병이가 얼마나 깍듯한 줄 아냐? 나이도 몇 살 차이도 나도 안 한데. 스승님, 스승님 하면서 깍듯하게. 응? 농담도 한번 잘 안 해, 그러니까. 그죠, 어?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요새 좀 바쁜 것 같은데. 매매 죽으라니까, 백지에라도 그냥 죽으라니까 죽잖아. 그런 걸 좋아한다고. 자, 무슨 이야기 하려 했더라? 아, 그렇고. 셀티로 던지고 난 다음에 뭐 미친 듯이 날아갑니까? 아니잖아. 그것이 왜 그런 생각을 판단을 내리는가를 잘 공부를 해보시라니까요. 추세와 지지장입니다. 장권이고, 여기를 뛰어넘는 것까지 좋았는데, 위에 볼린저밴드 딱 있고, 밑으로 처지기 쉬운 행태들을 보이는 주가의 흐름이고, 밑에서 제법 올랐어요. 2만원이면 10% 올랐다니까? 10% 더 넘게 올랐어, 사실. 그죠? 바닥에서. 2만원 하면 10% 아닙니까? 근데 19만 3천원, 4천원도 찍었으니까. 이 대형 우량주가 10% 단기간에 오르면 매도하고 싶은 청산 욕구를 가지는 큰 자금 가진 사람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7번 눌러. 예예. 차익 실은 욕구가 나오는 구간이고 여기가 장권이라고요. 그러면 밀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를 잘 알고 있다니까. 수많은 경험으로. 그러니까 던지라 하니까 자꾸 빠지잖아요. 뭐 제가 말해가 빠진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요. 그거 내가 말해서 빠진 거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그런 파워가 있습니까? 8명밖에 안 보고 있는데, 8명밖에 안 보고 있는데 내가 말해가지고 빠지겠습니까? 몰라. 대주주라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20명이네. 이거 왜 실시간으로 안 바뀌지? 싫어요. 또 하나 눌러놨네. 병신 같은 게. 저 거친 남자예요. 섬세하기도 하지만. 저한테 공격하는 애들은 가만 안 놔둬. 아까 순정을 주면 10배로 갚아주는데 저한테 공격해오면 제 목숨 걸고 조져버립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곱하기 10으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실제로 맞짱 뜨는 것도 그래요. 10명 있고 이래도 안 쫄아요. 가가지고 두세 명만 딱 조지면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놀래가지고 애들이 놀래요. 나도 뒤에 한 두 명은 데리고 오죠. 전화해가지고. 부산에 하단이라고 있는데 동아대 앞에 좀 있어요. 몇 번. 잠깐만. 그 앞에 기타 학원 있거든. 그 앞에서 제가 팝콘 장사 잠깐 대학 때 알바했어. 난 앞쪽 보고 있는데 패거리 근데 내보다 어린 새끼들이 뭐 보노 XXX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주에서 오십시오. 네. 뭐라고? 근데 열몇 명이야. 곱삐리들. 그래서 아이 곱삐리인가 곱삐리 바로 위엔가
한 하여튼간 19, 20 정도 되는.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그 앞에 기타 학원 되게 우리 또 친한 애들 전화하니까 얘 이러니까 왜 그러길래 두 명만 좀 왔나 그래서 두 명만 많이도 필요 없어 두 명만 왜 내 눈이 뒤에는 안 달렸으니까 두 명만 오라 그래서 두 명만 그죠? 라이딩 이거 뭐 잘 보고 있겠지 알아서 잘 하고 있겠지 여기 볼린저 밴드가 조금 거시기 하고 있는데 다 던졌나 안 던졌나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라이딩이는 뭐 그지? 자 오실 분들은 댓글 달아놔야 돼요 투표하고 그 다음에 그 방송 찾아 들어가면 있을 겁니다 지나간 방송도 쭉 돌려보면 아니면 폴더 안에 공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에다가 댓글 참석한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입금을 해주셔야 확실한 됩니다 우리는 입금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가수들은 농담입니다 그래 해야 누가 오시는지 확실하게 알죠 그래야 강의안도 몇 프로 해야 될지 돈도 입금 안 오고 온다 안 온다 소리도 안 오고 갑자기 오면 제가 10%를 더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안 되잖아 물론 몇 번 더 가져가겠습니다만 그런 지지입니다 야 이거 봐봐 현대건설 더 가려고 빠짝빠짝 하고 있어 응? 그래서 이어가자면 그죠? 이어가자면 뭐 저를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쌍욕하는데 쪽팔리게 안 도망간다고요 뒤에는 눈이 안 달렸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불렀던 두 명한테 뒤에만 좀 보고 있으라 그랬어요 뒤에만 같이 해버려야죠 아 걔들은 패면 안 되니까 난 좀 문제 생기니까 뒤만 좀 봐주라 이러고 예? 그래 놔놓고 바로 가가 그냥 16명인데 들어가 욕했는 바로 쭉 패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옆에서 개떼같이 달라들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애들 놀래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하고 바로 가 때리더니까 놀래가지고 막 옆에 달라붙는 놈들 떼내고 야 이제 또 뭐 싸운 이야기 합니까 아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욕 듣고 가만 그냥 분을 삭히느니까 두들 맞겠다 이거죠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가 패줬습니다 완전 영화 찍었습니다 영화 와 본능적으로 파이트의 본능 좀 있어요 뭔가 하면 개떼같이 달라드니까 차하고 벽하고 사이를 들어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거 앞만 많아도 1대1밖에 안 되거든. 차하고 옆에 약간 띄워놓잖아. 글로 들어갔어요. 와다닥 다 몰리더니까. 1대1에서 뭐 지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그래, 그래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같은 동네니까. 그죠? 동생 친구 한 명이 야, 임마, 새끼들아. 친구 형님이다. 등등부터 해가지고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진짜로 친구 형님이다 그런 적도 있고요 닥터케이 무용담도 몇 개 있어요 저 불의를 보면 잘 못 참아요 대수인데 저도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보다 밑에 맞죠? 참아야죠. 참대. 저 차 타고 가다 지나가다 욕하잖아요. 차 바로 대포입니다. 진짜. 민중의 지팡이 별로예요. 별로.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3대1로 뜯을 맞고 있어도 안 와요. 그죠?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뭐 힘이 없어서 맞는 게 아니라 회사 타이틀이 걸린 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신분이 너무 노출됐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호구인 줄 알아요. 와가지고 닭달같이 달려 들어가지고요. 최고 싫어하는 게 숫자 많다고 덤비는 거거든요. 저 숫자에 절대 안 쪕니다, 전. 어쩔 수 없었어요. 머리 깔찌도 끼고 턱한 두세 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경찰이 있잖아요. 예? 그냥 내보냅니다. 세 명을. 내보낸 게 아니라 경찰서 가자 소리도 안 한다니까요. 전화번호 받고 가세요 이런다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세 명한테 맞았는데 그냥 보내냐고. 아니 전화번호 적어놨으니까 다음에 오라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때린 걸 우습게 알겠습니까? LS 한전 갈라고 폼 잡고 있어요. 되게 세게는 아니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탄에 받쳐놓고 있습니다. Not bad. 이제 영어 자꾸 써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벌 닥터 K 호를 위해서는 닥터 K가 영어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웃겨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경찰을 와가지고 잠깐 조서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막 그거 적는데 뭡니까? 인적사항 적는데도 핸드폰으로 들어가 찍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경찰서 안에 들어와가 아들이 경찰서 다 부수고 한거 봤죠? 너무 과잉 진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안일하게 냅두는 건안 돼요, 사실은. 그런 거 조져야죠, 완전. 죽여버려야죠, 반쯤. 어디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있어요? 미국이면 총 맞아 죽어요. 맞지? 신영아. 미국이면 총 맞아 죽는다니까? 경찰서에서 그 지랄하면. 총 맞는다니까, 총. 죽어요, 죽어. 응. 총안 맞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총안 맞으려고 가만히 있다니까? 경찰서에서 깽판 안 지기고. 너무 약하면 안 돼, 법이. 너무 강해도 곤란하지만. 사람 패는 걸 너무 우습게 알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벌도 너무 약해. 구속도 잘안 돼요. 희한하게 구속된 것도 있더라만, 김응태라고 있어요. 턱주거리 한대 실증 맞고 2주도 안 나는데 구속시키대. 아이고, 잡새끼들, 진짜. 김응태라고 있잖아, 왜. 턱주거리 맞는 듯 맞는 듯 하고, 입원하고. 전치 2주밖에 안 나는데 입원했어. 아, 그게 막 구속시켰어. 참, 그럼 됩니까? 아직까지 정의를 좀더 바로 잡을 필요 있다. 남탓하지 말고 내부터 바로 잡아 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똑바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동참하면 돼요. 남탓하지 말고 정치인 탓하지 말고 나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멋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생각하시면 돼요. 와, 이제 주식 토크쇼네. 그죠?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반드시 난 세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토크한다고 또 토킹 어바웃 한다고. 할 일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 노 프라블럼이네. 야우 양양 90몇 프로 풀빵 찔렀는데 간다 야우. 양양아 이제 좀 궁합이 맞을라 그러네. 응? 이제 좀 궁합이 맞을라 그러네. 응? 해필 찔렀는데 잘 가잖아. 어디 안에서? 여기 안에서도 거의 최고 높게 갈걸 한번 보자. 4.18 가는 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하나 있을라도 만에 가장 높게 가잖아. 이거 빼고. 그죠? 여기. 아니, 해필 질렀는데 최고 높게 가네. 인정? 인정되면 1번 눌러. 예의야. 인정되면 1번 눌러. 예의야. 여기 안에서 최고 잘 가네. 해필. 풀빵으로 질렀는데. 야, 참. 응? 양이야. 넌 내가 무섭다면서? 응? 좀 무섭냐? 맨날 개그 치는데 무섭냐? 셀트리온 던지라니까 비실비실해. 현대차 문제 없다니까 안 빠져. LS 한전 살만하다니까 그냥 있어. 브로스권으로. 그지?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야, 미치겠어요 진짜. 근데 방송은 연락이 안 들어 사람들이. 여러분들 동네방네 좀 소문 좀 내주십시오. 야 닥터K라고 있는데 야 끝내준다 생각하면요. 야 그냥 딴 것도 필요 없어. 유튜브에 닥터K 칩 나와. 제가 접수했습니다. 닥터K 유튜브에. 자 낚시하는 닥터K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전에는 닥터K라고 치면 유튜브
아, 아내 낚시하시는 닥터K님 아주 최상위에 왔는데, 물론 지금도 조금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 닥터K가 제껴버렸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컴퓨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다 같이 검색! 자, 유튜브에서 닥터K 한번 치봅시다. 밑에 있죠? 닥터K. 여기, 있긴 있네. 죄송합니다. 구독자 체크했어. 제가 40명일 때천 몇백 명이었거든요. 야, 나는 언제 구독자 천 몇백 돼보냐? 했는데, 구독자 2159명입니다. 체크했습니다. I'm Dr. K야. 사람들은 알아준다고요. 진심을 알아주고, 물거품인지, 알짜배기인지, 다 알아본다고요. 그죠? 낚시하는 닥터키. 야, 레이첼아. 재밌어 죽겠지? 재밌지, 좀. 그렇다고 헛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 할거 해가면서 재밌게 이끌고 가는 게 쉽냐고. 그게 더 재밌지. 가만, 이따가 그냥 어쩌다 한마디 하고, 너 무슨 재미가 있냐, 도대체. 응? 낚시하는 닥터키. 아, 나 미치겠어. 내가 말하고도 웃겨. 적정가는 2만 명. 아, 짜증나요. 아직도 2천 명밖에 안 돼. 아, 미치겠어요. 진짜. 너무나 고픕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고프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저 주식 콘서트 할 겁니다. 진짜 주식. 신개념 주식 콘서트. 주식 이야기 하다가, 살아가던 이야기 하다가, 토크 하다가, 그죠? 개그도 좀 연습해요. 개그도 잠깐 하다가. 마지막엔 콘서트, 노래 불러드립니다. 한 30분짜리.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 이거죠. 주식은 잘할지 몰라도, 노래 내보다 잘하기는 안 쉽거든요, 솔직히. 그죠? 저도 노래 뭐, 웬만큼 하지 않습니까? 주식 잘하고, 노래 잘하고, 이건 안 쉽거든. 그러니까. 판 내봤냐, 이거죠. 그죠? 팬놈만 더 빼는 주식계의 마동석. 야, 이것도 진짜, 오늘 갑자기 생각한 거야. 레이첼이가 마동석 이야기를 사진을 많이 올려주길래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할 때 그냥 프리로 넣은 겁니다. 진짜 한 번도 생각한 거 아니고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어.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만 팬다는 주식계의 마동석,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야. 아, 진짜 웃겨. 주식계의 마동석. 야, 이거 진짜 이걸 뭐라 합니까? 카피 괜찮지 않냐? 야, 주식계의 마동석. 레이첼아, 그런 거 한번 좀 너가 좀 한번 합성해봐. 지금 말고 나중에. 양양이가 더 잘한다 그랬지. 양양아, 마동석 옆에 있으면 더 좋겠어. 네, 내가. 알겠지? 마동석 얼굴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동석 옆에 같이 나란하게 같이 있는 정도. 주식계의 마동석. 예를 들면 스카이캐슬 그 사진 있잖아. 그거를 캡처를 마동석 옆에 어떻게 잘해가지고 한번 멋있게. 아티클 하게. 아티클이란 맞나? 예술적인 아티클 맞나? 야, 신영아 맞냐? 예술적인 아티클 맞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술적인. 우린 궁금한. 바로 찾아봐요. 조금 아니네. 아티스틱. 아티스틱. 오케이. 아티클은 아니네. 찾아봐야지. 아티스틱. 이 예술적인. 아, 아티스트가 틱하다. 아티스틱. 오케이.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아티스틱. 좋아요. 쉼없이 틀고 있는 이 입. 한 시간 반째. 맞나? 한번 봐야 되겠다. 1시간 20분이야. 같은 내용이 없잖아. 야, 진짜 현대가서 이거 한5% 가면 사람들 다 돌아버리는 거 아니야? 어제 대우조선가가 샥 먹고 난 다음에 적어도 7% 이상 먹었잖아. 사람들 대부분 많이 먹은 사람 제법 먹었다. 16% 먹고 다시 들어가 또 먹고 했으니까 한20% 이상 먹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영민님이 어제 한잔하고 아침에 대응 잘못했으면 먹으면 많이 토해냈겠지. 그러니까 술 함부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세율이 어디 갔지?
어쨌든 술 많이 먹어 그 다음날 컨디션 꽝 되면 주식 매매한테 문제 있어요. 진짜입니다. 괜히 술 먹지 마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 좀 뜨끔하지만 양양아 조금 뜨끔하다만 어? 괜히 술 먹지 말라는 거 아니라고요. 양양이 밥 먹고 있는 모양이다. 의리 없게. 나는 밥 굶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그러면 양이한테 난 전에 전달해줘. 나의 요구사항을. 아니면 시안을 양이한테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 마동석 옆에 내 그거 아 그거 있잖아. 스카이 캐슬, 응? 닥터 케이 캐슬. 닥터 케이 캐슬도 들어가면 좋겠네. 닥터 케이 캐슬도 살짝 넣고, 닥터 케이의 성이란 뜻이잖아. 주식계의 마동석. 공부 안 하면 좁이 됩니다. 알아들었으면 1번 눌러 예의야. 그거하고 같이 합성하면 나 죽이겠다, 야. 예술적으로 어떻게 잘 표현을 해달라고 좀 부탁 좀 해줘, 나중에. 장 끝나고. 야, 주식계의 마동석. 이거 진짜 말 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팬놈만 패잖아, 팬놈만. 야, 진짜, 씨. 야, 이거 라이딩이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내 영상하고, 응? 마동석이 원펀치로 다 조지는 거, 이거 합성해가지고 주식계 마동석. 예이야, 간다, 예이야! 이런 거 하고 막 섞어가지고. 응? 대박 아니야, 그러면? 야, 대박. 주식계 마동석. 이런 거 아까 랩한 거 이런 거딱잘 섞어가지고. 오늘 평소 랩 스타일도 다르잖아. 약간 그 약간 허긴 스타일로 또 주식계의 마동석 팬놈아 또 팬다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야 I'm Dr. K야 이런 식으로 약간 약에 취한 듯한 필러 개보린 같은 거 먹으면 취하잖아요. 아이고. 뭔 소리 하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참 황당하겠다. 자, 다른 분들은 누르지 말고 처음 들어와 봤는데 되게 재밌네요. 한번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계신 분들 말고 저하고 익혀가지고 아이디 익혀가지고 손해될 거 없어요. 그죠? 채팅방도 초대해드리고. 그죠? 이름 익혀가지고 다음에 더 성의껏 제가 방송하면 좋잖아요. 한 분도 없습니까? 없으면 할수 없고요. 자, 이제 서류 만들 테니까 레이첼이하고 이거 이상 징후 나타나면 카톡을 날려줘. 두번 정도 달아서. 날릴 것도 없어, 사실은. 일부러 날리지 말고. 그 말이 딴게 아니라. LS 한전 여기 깨지면. 그리고 이건 한 여기 정도 깨지면. 그리고 이거는 여기 딱 무너지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알아야는 되니까 여기 깨지면 하고. 현대차는 별로 뭐 걱정도 안 되긴 한데 현대차는 여기 무너지면 해줘. 현대차는 나도 중간중간 볼 거야. 혹시 글 적고 있는데 뭐 이제 대박 날라가도 알려줘. 대박 대박 이러면서 알겠죠? 전 서류 마무리할 것 같아서 좀 마무리하면서 좀 잠깐 입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아파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입이 갈라졌어.
안 끝났어요, 힘내자님. 중간중간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 서류 그냥 몇 개. 오늘 날짜가 좋잖아. 2월 1일 날. 오늘 제출하면 오늘 바로 나오나?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 내보신 분. 되게 어려운 거 말고 그냥 간단한 거 내면 오늘 바로 나옵니까? 뭐 규제 이런 거 없는 거 그냥 딱 내면 되는 거. 저번에 빨리 나왔던 것 같은데. 2월 1일이면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리고 오늘 넘기면 안 돼요. 연휴 넘어가고 하니까 별로예요. 아, 양양아. 별거 아니면 오늘 내면 그냥 되냐? 너 쇼핑몰 해봤다면서? 10분만 하면 되지.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인증샷 올려줄게. 축하해줘.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사업자 등록증 딱 내려간다, 지금. 좀 이따가 장마치고. 양양아, 좋아 죽겠지? 몰빵 찔렀는데 지금 4% 올라간다? 90몇 프로 샀댔어? 야, 몰빵량이라고 좀 적어라. 몰빵량. 야, 너무 닉네임이 길면 몰빵량이 하면 너무 좀 가벼워 보이잖아. 안타깝다. 몰빵 전문이라는 걸좀 알려주고 싶은데. 별 무리 없어요. 잔파도 타지 말자. 그것도 맞아떨어지잖아. 그죠? 이거 이래가면 이따 부 까지면, 와, 씨. 어제에 이어서 또 진짜 그렇군요. 이렇게 할 건데.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요. 눈치를 챘거든. 그죠? 완전 급등도 아니고, 슬 가면서 조정 받으면서 가거든. 물량 적당히 소화해가면서 간다고요. 던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아직도 들고 있는 분 계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깨면 뭐 대박 크게 빠진다기보다 먹은 거 토하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삽니다 나중에. 한줄 적고 고개 위로 들어서 상황 한번 보고 음악을 좀 가볍게 틀어놔야 되겠네요. 너무 조용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죠? 빨리 적고 또 한번 해보죠. 아, 양양아, 너 아까 들었냐, 못 들었냐? 주식계 마동석 얼굴을 살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버티면 존버된다, 내지는, 팬놈만 팬다. 그거 하고, 닥터케이 캐슬, 그 사진을 좀 적당하게 옆에, 마동석 옆에다가 위치시키고, 공부 안 하면 좁이 됩니다. 이런 거좀 넣어서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될까? 나중에 주식계 마동석 새로운 내 이제 그거야. 매직K 별 재미없어. 주식계 마동석이라고 좀 주식계 마동석 팬놈만 팬다.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렇지.
때가 소리 한번 또 약간 비춰. 근데 참 별로 뭐 그냥 걱정할 것 없고 셀트리온 그냥 시장이 저점을 살짝 흔들려는 조짐이 조금 있네요. 아 외국인 선물 매도를 좀 때려요. 4,000개야. 그거를 개인이 받아주면 안 좋은데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외국인 현물 매수세 줄일 생각 없어요. 계속 지속 매수.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오늘은 다른 패턴인가? 막판에 안 들어주네요. 그죠? 자 바이오 쪽 패고 있다. 그리고 조선을 완전 패대기 치고 있다. 그리고 건설 중에 유독 현대건설 빼고 제법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제법 건설 관련 패대기 치고 있고 통신 다시 패대기 치고 있고 여러분 오늘 뭐 편한 장 아니에요. 사실 잘못 들어갔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그런 상황일 뻔했어요. 근데 해필 여기 위에 다 빨갛네. 보이십니까? 현대건설, 현대차, LS한전 전부 빨갛네. 셀트리온 다 던졌어. 거의가 아니라 다 던졌어 그냥. 그죠? 와 그죠? 처음에 의사한 줄 알았다. 아까 낮에 혓바닥을 좀 씹어가지고요 피가 좀 났었어요. 혓바닥 아파요. 그래서 오늘 랩을 좀 쳤나? 혓바닥 옆에 약간 씹었어. 그리고 피 뚝뚝 떨어졌어. 세컨한 걸 좀 날려줬네. 자가 잘 안 보여. 이거 다 하고 있다. 현근, 현차, 엘선조. 어, 내가 그거 안 날렸나? 정신 집중을 안 해가지고. 와우, 역시 센서 있어. 내가 날린 줄 알았어, 난 저거. 야. 작전 장교, 아, 정보 장교 출신답게 정보를 아주 빠른 시간에 잘 전달해. 계약서 쓰고 있는데 장이 안 넘어간다. 글자 한 30자
30자 겨우 적었는데. 됐고. 야, 레이첼아, 오늘 공부하러 안 갔냐, 오늘? 그거라서? 명절 전이라서? 혓바닥 아파. 혓바닥 씹어가지고 아파, 진짜. 아. 옆에 짜고 날라갔다. 피 뚝뚝 흘러졌다, 진짜. 시골이 어딘데? 저 골짜기 아니야, 혹시? 아, 핸드건설 흔들리는 듯 해도 또 들어올립니다. 추세를 안 깨고 가요. 노 프로블럼. 이걸 확 깨면 좀 문제 있어요. 64,800, 이거 안 깨면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이번에 입병도 났다고? 찌찌뽕? 어이. 어? 나도 입 다 텄어 지금. 피곤해서 잠 못 잤잖아 거의. 영희도 아무래도 요새 치열하게 주식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와 공부도 해야 되지. 잠 평소보다 편하게 못 잤을 거 아니야. 나도 입 안에 터지가 있는 부분 일부 혓바닥 옆에 약간 씹어가지고 약간 째지고 입술은 다 갈라지고. 야, 응? 양양아, 나 립글로스 하나 사주면 안 돼? 나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바를 때마다 너 생각하려고. 양양이가 사줬지? 이러면서 아우 혓바닥 아파. 아, 말도 못하겠어. 립글로스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립밤이라 그러냐, 정확하게? 강연에 가려면 많이 남았는데? 알겠어요. 버츠비 허니가 뭐예요? 참고로 조금, 달콤한 향. 아, 웃겨. 립밤. 립글로스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다른 거야? 좀 다르나? 립밤 정확하지?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이제 화장품 이야기. 아, 웃겨. 에이블 CNC인가? 그거 누가 물어봤더라?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아, 세율이가 물어봤다. 한번 봐야지. 어떻는가? 그것도 좀 괜찮았는데. 보자. 에이블.
세우리를 종목 발굴 팀으로 해야 된다니까. 별로 안 나쁘잖아. 오늘 살 수 있었는데. 야. 2% 오늘 살 수 있었다니까. 딱 이게. 응? 여기 딱. 여기 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올려놔야지. 얍삽하게. 근데 이게 뭐 하는 화장품 회사를 했잖아. 이런 걸 또 어디서 다 알아내는지. 어? 이건 어때요? 이러면서. 코리아연도 그렇고 정작 자기는 못 먹어. 경농도 뜨기 전 여기서 어때요? 살 수 있네. 부당 날라갔길래 샀냐? 아니요. 어이구 참. 그러면 그 세율이한테 하나 선물하게 그거 사탕 같은 거 빠는 사진 있잖아. 사탕 대신에 손을 이렇게 편집을 잘 해가지고 난 맨날 손가락만 빤다오 이렇게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세율 캡처 세율이 싫어할라나? 아 입술에 바르는 그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립스틱 대신에 액체처럼 바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립글로스라는 거를 착각했네. 아휴 우리 딸내미 두 명이 이제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어찌나 화장을 하고 댕기는지. 와 미치겠어 진짜. 둘 다 키는 좀 크거든. 62, 3 이래 되거든요. 되게 큰 건 아닌데 나이에 비해서는 좀 큰 편이잖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사진 찍을 때도 보면 항상 입을 똥집처럼 해가 우 이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내고 그죠?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어색하게 왜 흔히 얼짱각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응? 둘째는 화장을 하면 눈썹을 라이언이라 해야 되나? 걔처럼 꼭 일자 비슷하게 딱 그리는 거야. 야 눈썹을 왜 그래 이상하게 그리냐 뭐가? 이랬는데 눈썹을 라이언처럼 일자 비슷하게 다 그린다. 웃겨 죽어. 약속 없을 때는 12시까지 자는데 1시까지도 잔다. 와 잠이 오나 몰라. 약속 있어 봐봐. 6시도 안 돼가 일난다. 7시 돼가 일난다. 그래 부슬부슬 그러면 일나가 뭐하는가 하면 화장하고 있다니까.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듯이 앉아가지고 거울 앞에서 일나 생각을 안 한다니까. 진짜 웃겨요. 트렌드? 큰애는 얼굴에 이제 여드름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화장하지 마라고. 화장하면 안 좋다고. 우리 집사람이 화장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화장한 거하고 똑같아서 진짜 얼굴 잡티 하나 없었거든. 진짜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되겠어 진짜. 뭐 화장 안 한 거 치고는 좀 괜찮은 편이지.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첫째 넣으니까 야 이 살아가는 이야기 하잖아. 주식 콘서트 토크. 응? 첫째 넣고 나니까 김이 비슷한 거 약간 생겼어. 조금 넓지막한 하얀색 비슷한 걸 해야 되나? 약간 김이. 오. 그런 거 하나 딱 생기대? 둘째 낳고 나니까, 야, 얼굴 진짜 처녀 때보다 확실히 영양가가 뺏겨서 그런지 확실히 안 좋아지더라, 진짜. 1시간 30분째. 일자 눈썹에 빨간 틴트. 맞아 그게 대세네. 야. 주식 알려면 그건 대세도 알아야 되잖아. 화장품 어디게 잘 팔리는지 이런 거지. 양이야 그럼 화장품 요새 어디가 잘 나가 요새? 응? SK2 이런 게 잘 나가냐? 그 뭐지? LG 생활건강에서 하는 화장품 브랜드가 뭐 있는 것 같은데 망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보자. 이런 거 공부야 다 공부. 살아있는 공부.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에 보면 어? 어느새 이만큼 올라왔지? 야 이거 눌리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올립니다 일단. 너무 위에 놔뒀나? 눌리면 생각 있어요. 와 최근에 기관 들어오고 외국인 들어오고 바로 그냥 상단 위주로 올리잖아. 화장품, 생활용품. LG 화학에서 분할됐고, 코카콜라, 비알콜 음료 시장.
와, LG 생활 건강에 코카콜라? 원래 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성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생활용품 1위, 화장품 2위, 음료 2위. 야, 엘라스틴, 후, 조지아? 야, 이 발음 잘해야 돼. 조지아. 아, 아니 커피 브랜드 이름이 조지아가 뭐야? 조지아. 조비아 말고 조지아래. 조지아 여기 있네. 커피 브랜드 있잖아, 조지아. 그거 이 깡통에 들은 커피 말하는 것 같아. 조지아. 아니 이름을 지어도 조지아가 뭐야? 조지아. 커피 브랜드 조지아. 미치겠다. 아, 있죠. 알아요. 아는데. 브랜드 이름이 조지아가 뭐야? 조지아가. 아, 나 진짜. 아, 미치겠다. 아, 여러분들 1등하고 친해야 된다고. 126만원이거든요 뭐라 했다고요? 비싼거 위주로 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웃지만 말고 1번 눌러. 예이야. 허니 그거 지금 일하다가 빵 터졌지. 아, 푹푹푹 하면서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그런거 아니야?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눌려주면 관심 있어요. 터냈어요. 대번 관심 있다고 그냥 올리잖아. 왜? 이런거 돌려내기까지만 기다리고 있는거거든요. 눌려주고 비싼 거 위주로 하세요. 비싼 거 위주로. 비싼데 다 이유 있어요. 거품께서도 있겠지만 이런 비싼데 다 이유 있다니까. 그죠? 이제 돌려냈어. 이거 좋아요. 이거 이제 좀 생각해봐야 돼.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거 올리잖아. 조지아 커피 브랜드 조지아. 아 참 조지아. 미치겠어. 아 나 죽겠어 진짜. 조비에 이어서 조지아. 커피는 뭐라고? 조지아 된다고. 커피는 조지아. 이렇게 이제 이거 해야 되겠다. 아, 진짜 말 잘해야 되겠다. 그때 한 번씩 카톡에다 이런 거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을 올려주면 되게 재밌는데. 아, 오케이. 더브님 반갑습니다. 아, 비누는 더브. 맞죠? 더브. 비누 회사. 아, 진짜 웃겨. 야 영아, 거기다가 우리 채팅방에다 커피는 조지야 라고 좀 강하게 한번 적어놔줘. 아 진짜 웃겨. 이거 관심있어요. 밑에 눌리면 살겁니다. 아재개 뭐 힘들어. 얼마나 지금 재밌는데. 응? 설화수? 설화수 수로수는 그거 아닙니까? 아모레 아니에요? 아모레? 맞으면 내가 더 화장품 더 잘하는 거다. 어? 아모레 퍼스픽도 약간 괜찮아졌는데, 약간. 응? 아직까지 좀 그래. 아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거 말했잖아. 야, 신영아. 너 미국 간 7개월밖에 안 되나갖고 설화수를 아모레 퍼스픽 아니고 엄한 데다 갖다 대면 어떡해? 어? 내가 좀 낫지? 확실히. 왜? 나 얼굴에 LG 생활 그런 거 아니야. 아모레 아모레. 응? 나 얼굴에 미스트 뿌리는 남자다. 응?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지금 모니터 앞에서 좀 몇 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땡긴다. 미스트 한 뿌릴게. 잠깐만. 미스트 뿌리는 소리 들려? 야, 개그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진짜 미치겠다. 설화수. 근데 와, 확실히 여자분들도 느끼는지 몰라도 좀 비싼 브랜드가 좋더라고요. 발라보면 알아. 발라보면. 우리 엄마가 설화수 이런 거 한번 썼거든. 발라보면 달라요 확실히. 그쵸? 왜 그럴까? 커피 아주 화장품 잘 아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있다. 안에 뭐 금가루 좀 들어가서 그런가? 농담인데 그거는. 아유 좀 달라요 확실히. 성분이 좀 좋은 게 들어갔나? 미백 앤드 응? 미백이 화이트닝이잖아. 그치? 그런 거 달아. 응? 주름 제거 기능.
끊이지 않는 토크, 멈추지 않는 토크, 무리 없는 현대건설, 끝내주는 장대양봉, 거래량도 좀 써, 노 프라블럼, 홀딩, 아무 상관없어, 홀딩. 여기 자 거기 벽 높여 가고 아무 문제 없어. 여기 목표 여기 딱 이렇게 물 올랐다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맞춰 요새. 아, 미쳤어 진짜. 자 어저께 대우조선 해양에 이어서 오늘 현대건설로 엎어쳤는데 한 4%씩 갈 때 와 너무 놀랬다. 7번 아니야 그 가지고 뭘 놀래. 나가주세요. 너무 놀랬다 7번. 저 비하로 바꿨어. 아 웃겨. 아 미치겠다. 아니 이 저지한데 이렇게 바꿨어 저 비하로. 미치겠어. 아유 죽겠다 진짜. 저 비하 커피는 접이야. 나 진짜 웃겨 죽겠어. 지금 먹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옆에 이렇게 뭐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애플파이하고 이거 그잖아. 그 뭐 파이라면 말이 좀 안 정확한 거.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안에 이거 약간 크림 스타일로 들어간 거 이거 뭐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지금 배가 고프니까. 아 뭐라더라? 와플 맞죠? 와플 허니 거거야? 와플 앤드 커피? Right? 아, 생활영어 가지고 되게 많이 날리. 생활영어 축에도 못 속하는 걸 가지고지. 강냉이? 와 이거 강냉이라고 이게? 에이 무슨 강냉이? 그거네 과자네 과자. 강냉이라고 하면 안 되지. 과자네 과자. 동그란 과자 그래 그게 무슨 강냉이야 그게 아니지. 손가락이 꼽아먹는 안주. 아 그래 입을 그만 틀고 서류. 야 미친 거 아니야? 대우조선 9% 마이너스다. 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거. 어저께 꼭대기 산 사람 29% 한가두들 맞았어요. 야 아침에 무조건 던지랬어. 분명히 1% 빠질 때 던지랬어. 설마 가지고 있는 사람 없겠지. 경우가 다 있냐? 와. 맥주 한잔 마자 그거. 강냉이 아니지? 저게 무슨 강냉이야 저게. 강냉이는 옥수수를 강냉이라지. 야 나중에 우리 강연에 디프리 가면 장난 아닐 것 같다 야. 이빨 센 사람이 너무 많아. 병이, 허니고고, 양양이, 레이첼이도 은근히 그 유머 코드가 있는 것 같고. 와, 웃겨 죽는 거 아니야? 나도 제법 틀지, 어? 야,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야. 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와. 진짜 센스도 있거든 나름대로. 어? 치고 들은 거 봐봐. 와 센스 있다니까 사람들이. 셀트리온 던져야 됩니다. 셀트리온 한번 날려줘. 셀트리온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입이 아파서 손을 타자를 못 치겠다. 양양아 입이 아파서 타자를 못 치겠다. 말 되냐? 입이 아파서
입이 아파서 다 잘 못 치겠다. 아, 입이 짝짝 다 갈라졌어. 야, 아파 죽겠어. 잠깐만, 옆방 가는데 하나 얻어와야 되겠어. 안 되겠어. 애들이 없어. 아, 입 아파 죽겠어. 다 갈라졌어. 입 아파 죽겠어. 아. 자, 이 신영이한테 물어보면 진짜 못 맞출 거야. 진짜 못 맞출 거야. 뽀, 카, 충이 무슨 뜻인 줄 아냐? 신영아, 다시 한 번 더. 뽀, 카, 충. 아는 사람 일단 가만히 있어 봐봐. 신영이 모를 거야, 아마. 신영이랑 하니까 자꾸 김신영 걔가 생각나가지고. 그렇다. 매치가 안 돼, 이름. 그 김신영하고. 뽀카충. 응? 응. 야, 이게 확실히 A4지도 두께나 이런 게 차이가 있는 모양이다. 사무실에 조금 비싼 걸 한번 샀거든. 어떤 게 좋습니까? 해서 그냥 똑같은데 그냥 약간 비싼 거 한번 사봤어. 확실히 종이가 두껍네. 두께 이런 차이가 있는 모양이야. 약간 어, 뽀카충 모른다 이거 봐 지금. 뽀카충 몰라 지금. 띵 해가지고 뽀카충이 뭐지 이랬어. 진짜 웃긴다. 차마 타고 댕겨가지고 버스 충전한 것도 몰라? 버스 카드 몰라? 버스 카드? 아, 웃겨. 그럼 낄끼 뺄 빼 맞나? 빨빠 낄낄 빨빠. 야, 양양아 날려줘. 낄낄 빨빠. 야, 이거 뭐 주식 펴놓고 지금 어? 개그 방송이냐 뭐냐? 왜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보고 있으면 돼요 그냥. 낄낄 빨빠. 난 알아. 낄낄 빨빠 안다니까. 그래, 빠빠나 빨빠나 그게 그거지. 낄낄 빠빠. 응? 그거나 그거지. 야, 딴 사람 조용하고 신영이가 해봐. 신영이가. 야, 씨, 답도 안 하는데 생각할 기회를 줘야지. 지금 새벽이 아니고 낮 1시구나. 그러니까 낮 1시 AM이니까 낮이구나 그냥. 아니지, 새벽이겠네. 새벽 1시냐? 야, 참. 요새 너도 졸리겠다 야. 아침 저녁으로 듣는다고? 참. 모르겠네. 양양아, 좀 더 설명해줘. 눈치 없게 낄 때, 빠질 때 모르고 막 아무 때 끼고 하는 거. 낄낄 빨빠. 좀 낄낄 빠빠 해라 이런다고. 응? 낄 때 안 낄 때 눈치 못 채고. 응? 눈치 없이 막 끼는 거. 자, 이렇게 신조어도 알아가고.
역사적인 순간이네. 주식 투자 20년 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갑니다. 야, 뿌듯해요. 정말 뿌듯합니다. 진짜. 야, 레이첼아, 전부 홀딩 하랍니다. 좀 남겨줘. 전부 홀딩. 너 프라브럼 아무 문제 없다고. 몇 분 남았냐? 10분밖에 안 남았네. 와, 오늘은 평소하고 패턴 다르다. 그지? 봐봐. 아, 이거 아니구나. 평소에는 선물 땡기죽 막바지 확 땡겼거든. 10분 남았는데 설마? 오늘은 위로 더 들어오고 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프리미엄 연락이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휴일 있죠. 휴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휴일 거래일수로 3일 빠지잖아요. 프리미엄은 3일만큼 더 연락이 빠진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 1번 눌러. 예예. 휴일이 우리나라 3일 있잖아요. 원래 같으면 며칠 남았습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니까 오늘이 금요일 아닙니까? 일주일하고 한 그러니까 5일하고 한 4일 남았잖아요. 오늘 빼고 한 9일 남았다고요. 3일 빼버리면 6일 남거든요. 3일만큼 더 빠진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다 빠졌을 겁니다. 많이 한번 볼게요. 얼마나 빠졌는지. 이런 거 고급이에요. 고급. 허니야, 이런 거 궁금한 거잖아. 어디가 잘 안 알려준다. 왜 흔들어대고 이런 거 잘 안 알려준다고. 잠깐만. 요거까지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거 양쪽 다 까졌잖아. 보이죠? 양쪽 다 까진다고. 30%씩 막 까져. 이 봐봐. 어? 막 까진다. 막 까지죠. 이게 선물 옵션이야. 아시겠습니까?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이 논리라니까. 이 논리 다 양쪽을 죽이려고. 왜? 한쪽으로 뜨고 나면 프리미엄이 합이 높아져요.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 하나 딱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참 퀄리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무료 방송에서 이런 거 다 알려줍니까? 야, 어? 괜찮아요? 쟤 뭔가 하면 아 여기를 등가격이라 그러거든요. 야, 이거 이야기하면 지금 시간 좀 가긴 가는데 지금 별 문제 없잖아, 그죠? 자, 누군가 한 명 버텼어. 그거 우리 관심 종목들 3개 정도 볼 수 있는 사람 양양이가 볼 수 있잖아. 뭐, 특별한 일도 없을 거야. 내가 설명하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채팅 막 날려. 한 3번 정도 조심 이렇게. 여기가 기준으로 등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색깔을 바꿔서 여기가 외가격입니다. 외가격은 아직 달성되지 않은 가격. 이렇게 색깔 바꿀게요. 풋은 이쪽으로. 아직까지 안 빠졌잖아, 이만큼. 그죠? 그럼 내 가격은 여기에요. 완성된 가격. 그러니까 높죠, 가격이 이게. 그죠? 이거 완성돼서 내 가격이에요, 내 가격. 이렇게. 뻘거스름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양쪽의 합을 아까 뭐라고,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죠? 옵션, 아이고. 옵션이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여기 안에는 원래 내재가치, 원래 내재가치, 원래 가치 and 여기에다가 프리미엄이 붙었다. 프리미엄. 왜? 올라가면 대박 날 수도 있다. 이거 맞아 떨어지면 대박 날 수 있다 싶어서 프리미엄 붙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까진다고요. 하루 전에 이럴 때 되면 안 될 거 이런 거 막 70% 90%도 빠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 어저께 안 팔았으면 반토막 났다니까. 그래서 양쪽 합이 여기 있는 양쪽 합이라면 여기 0.7 2.34 이러면 대략 3.04 아닙니까? 3.04 그냥 이거 붙여놓은 용어예요.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고 그냥 양합이라 그럽니다. 그냥 양쪽의 합.
이게 어떻게 돼야 된다? 다음 주 아마. 자, 잘 기억해놔. 레이첼이가 내한테 이야기해 줘야 된다. 아, 나도 적어 놔야지, 일단. 양압 0.34다. 20, 285가 양압이 3.04. 내가 몰라도, 쌤, 그때 양압이 3.04였는데, 지금 285 내지는 양압이 이 등가격, 그 양압이 지금 3.04가 아니라 내 예상으로 한 2.5m로 내려간다. 2.5m로. 그게 맞아떨어지면 그게 옵션의 팁이다. 그래 생각하면 돼. 네. 시간이 자꾸 가면서 확률이 시간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양쪽 합이 떨어지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옵션이. 그래서 지금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런 거 다 연계되어 있는 걸 아니까 딱딱하게 비교적 잘 맞춘다니까? 왜? 저는 생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몰라요. 왜 왔다 갔다 하지? 씨. 이러면서. 그죠? 모르잖아. 원래 몰랐잖아.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분명 양쪽 양압이 0.34였다. 어디다가 펴놨고 여기다 딱 적어놓게. 이거 적어놓으면 안 까먹잖아. 양합 200. 에이, 등가격 기준으로 하면 돼. 285. 일단 285라고는 적어놓고 285. 그 가격 가 있는 등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돼요. 3.04. 이게 2.5? 2.5보다 밑이면 밑이지. 예상. 이거보다 미치면 미치지, 위는 아닐 거야. 확실해, 그건 거의. 2.5보다. 아이고. 그러면 배울 거 또 있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잖아. 여러분들 모르죠? 이런 거 알아내면, 나중에 알아놓으면, 옵션 대박 노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왜 안 올라 그러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가? 아닌데, 난 알려줄 거 많은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가? 너무 바쁜가? 이해가 안 돼. 됐고요. 봅시다. 딱 적어놨어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 메커니즘 알아야 돼요. 왜 지수가 그대로 묶어놓고 왜 또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밑으로 처지는 줄 아십니까? 괜히 콜옵션 대박 샀거든. 위로 보내면 안 되거든요. 콜옵션 대박 샀잖아. 몇 백억 샀냐? 400억, 500억, 600억 가까이 샀어. 이제 던진 거 270억 밖에 안 돼. 양쪽 신나게 까졌거든. 야, 이거 별론데 이러면. 다음 주 시작할 때 한번 출렁 쳐졌다가 탁 반등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면 조금 처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그건 몰라요. 휴일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개인들이 손 틀고 나오는 조짐을 봐서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저도 마음 놓고 이야기 못해요. 근데 오늘 상황에서 위로 올라가야 더 좋은데 기관이 그냥 배신 딱 때리기 때문에, 그죠? 약보아 그냥, 그죠? 그러나 이렇게 쉬어주는 게 나쁘지도 않다. 무슨 패턴하고 갔다? 대우조선하고 갔다. 이틀 양봉 갖고 이틀 적당히 쉬어줬고, 그죠? 그 다음에 딱 띄우면 굿이다.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별로 나쁜 것도 아니다. 웃겨. 난 기정님도 조금 웃기는데? 왜 그러겠냐? 그 이전에 좀 사놨거든, 기간이. 그 이전에 좀 사놨던, 내가 보기. 한번 볼까? 그럼 보자. 한 3개월 전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기간이 많이, 현물 샀는지 안 샀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 다 공부해요. 이런 거 다, 이런 잘 안, 이야기 안 해주잖아, 평소에. 숨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잘 이야기 안 했던 거야. 뭐라고? 그 전에 연락 까질 때 지수 방안도 사놨어, 이렇게. 그죠?
까지네. 그죠? 야, 이런 거 캡쳐놔야 돼. 왜 선물 파느냐, 현물 파느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해서, 야,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냐고. 퀄리티 있게. 몰라서도 뭐 가르쳐 줘요, 몰라서라도. 이 정도는 알겠지. 좀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그 말고 개뿔도 모르는 애들이 몰라요.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 밑에 이렇게 보이는 게 좋겠네. 자, 기관의 수급 분석을 해보면, 기관 수급 분석. 장이 빠질 때 사줬고, 장 오르니까 차익 실현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야, 수량. 죄송합니다. 틀렸어. 어쩐지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수량 말고 금액을 바꿔야 돼. 그래도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죠? 왜냐면 외국인이 너무 샀는 게 이상했다고. 그죠? 외국인 산 게 너무 이상했다고. 외국인 궤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팔면 빠지고 들어올리니까 올라가죠. 기간 외국인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모든 건 수급이 말해준다. 이렇게 딱 하면 돼. 바닥권이고 탑이고 올라오면서 팔아주고. 외국인은 궤적이 똑같고. 오늘 왜 파느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사놓았던 거 그냥 적당히 이제 조금씩 줄이 나가는 거라고요. 이것도 좀 안 맞는데. 아. 다시 양이 맞게 해야지 뭐. 오늘 왜 파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설명하려는 건데 괜히 뭐 귀찮다고 안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용하는 거 확실하게 해야지. 자, 왜 기관이 파느냐? 미리 사놨다 이거지. 바닥권에서 쭉 바닥 치는데 쭉 사놨어. 기관이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올라오는데 팔아낸다고. 자, 이렇게. 그나마 다행히 뭐라고? 개인도 같이 던지고 외국인이 들어주니까 시장이 양호하다고요. 그죠? 이렇게 수급 분석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연락이 사들어오고 기관은 최근에 좀 팔고 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된다. 됐어요. 마음에 들어, 이제. 아, 바탕화면이냐? 됐고. 수급 분석. 1. 이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 별 무리 없이 동시효과 들어갔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오늘 또 좋은 거 배웠죠? 이거 다 배우는 겁니다. 알겠어. 다시 한번. One more time. You wanna see that? 이름 맞나? 너 그거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You wanna see that? 이름 맞나? 모르겠다. 하루 종일. 대북주 단타 세번. 왜 안 나오냐? 좀 느려요 이거 보면. 희한해 이거. 구림판이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You wanna see that? 이름 맞냐? You wanna see you again? See you는 널 본다는 거잖아. 모르겠다. 어쨌든
자, 뭐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가 하면 기관이 패대기 치고 있잖아. 왜? 이전에 9월달이란 건 선물 만기일 기준인 거예요. 12월달부터 지금까지 별로 기간이 별로 안 길잖아. 그래서 한 앞에 결제일 정도 다음부터 그냥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그럼 몇 개월입니까? 9, 10, 11, 아니 10, 11, 12, 1. 거의 지금 넉 달째 아닙니까? 한석달 정도는 돼야 조금 그래도 감안해 볼수 있거든. 그 통계로서. 그러면 외국인은 궤적을 보면 외국인 던지면 빠지고 사면 올라갔어? 정상적이야. 기관이 지금 장이 올라갔는데 빠지고 팔고 있잖아. 왜 그랬느냐? 장이 빠질 때 지수 방어한다고 지수 기관이 방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야, 기관이 그래도 받아줘서 다행입니다. 이랬잖아요. 그 샀던 거 살살 차익 실현한다고 제법 올랐잖아. 어떤 게 올라왔다고? 바닥권에 있는 거 만약에 외국인이 사고 삼성전자 이런 걸 기관이 팔았다면 그 이론이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삼성전자 기관에 그럼 손바뀜 나온다고. 저안 봤거든 솔직히 저거. 하이닉스 이건 좀 아니다. 중간중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를 엄청 사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된다. 기관이 미리 좀 사놨던 거 지수 방어한다고 이거 빠지는 거 삼성전자 안 사고 됩니까? 삼성전자 기관이 산 건데 기억나? 외국인 막 패대기 쳤고, 그죠? 그거 사주다가 여기 그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내려올 때 기관이 좀 사주고 이제 뭐 외국인 사주고 손 바뀌고 그런 거 알아들었죠? 현지 영어는 Do you wanna see it again? 이런 식으로 잘안 한대. You wanna 이렇게 하면서 두자 많이 뺀다. You are welcome 있잖아. 이것도 You will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진짜로 외국 나가보면 You welcome까지 잘안 써. You will 이렇게. 혹시 외국 많이 나가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나가가지고 말도 못해가지고 말 못한 정도는 아니지 솔직히. 의사소통 다 돼. 그냥 화려하게 못해서 그렇지. 여는 go to the 이런 무슨 구린 발음이야. gotta 이런다. gotta. I gotta 이렇게. 아이 참. go to 이걸 가로 이런다고. 문단열 영어 이렇게 해봐. 그 안에 다 나와. I gotta 이러면서 허리 아파. 와우 좋네. 주식 공부하는 개발비 좀 지원 안 해준가 물어봐라. 응? 끝나기 직전이죠. 그냥 no problem. no problem이에요. JJ 야우. 허리 아파. 제이제이 셀트리온 팔았던데 설마 사지 않았겠지? 샀다 안 샀다 빨리 이야기해봐. 또 삽질한다고 샀을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셀트리온 샀다 안 샀다 샀다 그러면 진짜 좀 혼나야 될것 같은데 아까 사고 언제 사서 22만 가가지고 팔아먹는다면서 22만에 팔아먹었냐 팔아먹었냐 그럼 팔아먹었댔지 아까 단타 친다고 샀다고 여기 인근 좀
자제라고 몇분 이야기했는데 좀 삽질이야. 약간 그게 먹은 거 자꾸 토해야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내 눈엔 좀 빠질 것 같은데 암만 작아도 응? 자꾸 매매하는 이게 들어가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이 은봉으로 막 떨어지는데 뭐하러 사냐? 응? 물타기 전에 안 들어갔다가 20이라고 사면 되지. 올라갈까봐? 은봉 떨어지는데? 은봉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비실비실 빠지고, 은봉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비실비실 빠진다니까? 양봉일 때 해도 해야 된다니까. 양봉일 때 해도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야, 너 기본기가 좀 부족해. 그러니까. 너무 자꾸 들이대지 마. JJ야. 응?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준다. 샀어요? 알았어요? 이러고 만다? 물어보지도 않아. 뭐하러 물어보냐? 관심 없는데. 예를 들면. 자꾸 그래 삽질한다니까. 여기 다 던지라고 싹 난리치고 있는데. 그럼 뭐하러 사냐고.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면 다 던지지 말라고 막 이야기하잖아. 다 던지면 안 돼요. 이러고. 응? 여기가 가게인가? 여기가 K팟이 헝기님 가게예요? 한국 책도 있고 그렇네. 와우.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사전 주식 장만 보고 직원도 시키. 손님 좀 있네. 꼭돈좀 있는 사람들 백수라고 거짓말 치고 있어요, 보면. 아유, 귀여워. 쟨. 끝났습니다. 양호하게 끝났어요. 마무리할게요. 자, 마무리는 이어나가면서 잠깐 한번 끊고 갑니다. 너무 길었기 때문에 끝까지 안 들을 수 있어, 사람들. 중요한 것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설날 맞이해서 방송 한번 길게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일정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요. 자, 또 나가야 되긴 합니다만 구독 안 눌렀으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있게 방송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좀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그리고 오늘 슈퍼챗, 주린이님, 땡큐. 닥터케이크 힘이 됩니다. 광고 넣을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자, 잠시 한번 끊었다 갑니다.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